천태종 종조인 천태 지자대사 수행지 중국 옥천사와 정거사에 천태 불법 홍포 세계 평화비가 건립됐습니다. 천태종은 18일 옥천사 경내에서 천태 불법 홍포 세계 평화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199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옥천사를 방문했던 인연이 오늘 비제막식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막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한국 측 스님 60여 명과 호북성 불교협회 부회장 과성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일에는 천태 지자대사가 처음 법화 삼매를 깨닫고 불법을 펼친 정거사에서 천태 불법 홍포 세계 평화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정거사 방장 정원 스님은 구인사에 한중 조사당을 건립하고 천태종 성전 중국어판을 출판한 후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